안녕하세요. 이 원단으로 무얼 만들까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예? 또 뭘 만들었어? 림빠, 이번엔 또 뭘 하려고? 옷을 만들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느끼냐면 도대체 이 원단으로 뭘 만들면 좋을까? 그렇죠. 한 번쯤은 옷 만들기를 해본 분들이라면 꼭 느끼는 거예요. 아, 집에 원단 이렇게 쌓여있는 도대체 저 원단들로 뭘 만들면 좋을지를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림빠가 준비했습니다. 원단을 딱 보고 아 이거 뭐 만들어야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원단은 이 원단이에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원단인데 원단이 폴리로 돼 있어요. 폴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방스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방스판이고 자 조금 간략하게끔 원단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알려드리고 이 원단으로 뭘 만들면 좋을지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원단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끔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천연섬유에는 면마모견 이렇게 외우세요. 면마모견. 그 다음에 인조섬유는 영어로 들어가는 건 다 인조섬유예요.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인조섬유예요. 천연과 인조를 합친 합성섬유라는 것이 있어요. 천연섬유를 50%, 면 50%, 폴리 50% 뭐 이런 식으로 합해서 면의 장점을 폴리나 인조섬유로 보강을 해줘서 합성섬유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천연섬유로 가서 설명드리면 천연섬유에는 면, 면은 코튼, 그쵸, 영어로 하면 코튼, 마, 린넨, 그 다음에 모, 울, 그 다음에 견, 실크. 자, 요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가지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식물에서 채취한 면, 당연히 식물섬유겠죠. 마, 린넨도 대나무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걔도 천연이에요. 동물성 섬유에는 우리가 양의 털에서 채취하는 모죠. 그걸 울, 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에 꽃에서 채취를 하는 견, 실크가 있어요. 그건 동물성 섬유예요. 자,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천연 섬유에는 면마, 모, 견. 그 안에서도 식물성 섬유는 면모.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는 모견 이렇게 딱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폴리, 라일론 얘는 인조예요. 이 원단을 뭘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이 터치에 만져보세요. 딱 만졌더니 면이라든지 보슬보슬하고 부드러움이 있는 게 있어요. 면의 터치감이 있고 폴리의 약간 거침과 이런 게 터치감이 있어요.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그 구분법이 있어요. 요걸 딱 만졌더니 요건 면 원단이네. 요건 약간 거칠은 린넨 원단 정도 되겠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겠죠. 좀 더 정확하게끔 구분하는 방법은 연섭법이라고 해요. 원단을 태워보는 거예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우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태웠더니 지금 처음에 제가 면을 태워봤어요. 태우면서 흰색 연기가 나면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면에서도 식물성 섬유에서는.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딱 대본에 알 수 있어요. 나머지 폴리를 지금 태우는 걸 보시는 것처럼 지글지글 촛농 떨어지듯이 떨어지면서 화학제품 석유 냄새가 나는 게 폴리예요. 나일론도 그렇고 다 폴리예요.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인조섬유는 석유 타는 냄새처럼 끄름처럼 막 검은 끄름이 생기는 게 인조섬유예요. 자, 이렇게 태워만 봐도 어떤 소재인지 대략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충 태워봤더니 이 소재가 폴리다. 요건 폴리하고 면하고 합쳐진 것 같다. 합성섬유인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제 영상을 들으셔야지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단의 종류인데 스판. 스판 원단은 폴리우레탄이라는 게 섞여져요. 폴리우레탄이 들어갔다 5% 7%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스판이에요. 5% 들어가면은 살짝 늘어나는 거고 한 7%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요 원단은 원에이드라고 하면은 푸서 쪽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걸 원에이드라고 그러고 식서 쪽으로도 늘어나는 걸 투에이드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투웨이 원단이에요.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는 거. 보통은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나는 게 요즘에 많이 없어요. 왜?
비싸서 많이 없어요. 요 원단들은 골프웨어라든지 뭐 이런 원단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께예요. 두께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절에 맞게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감이 필요한 거겠죠. 자, 요 원단을 만졌더니 요 원단은 30스보다 조금은 두껍다. 자, 30스보다 조금 두꺼운 한 20스 정도에 해당한다. 림빠, 30스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고 20스의 두께감 잘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보통 남자 와이셔츠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30스 이상이에요. 30스에서 60스 사이의 원단을 와이셔츠로 만들어요. 자, 청바지 정도 된다면 20스 밑으로 되는 것을 18스, 뭐 16스 이렇게 되는 것을 청바지 원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냥 정장 자켓 들어가는 거는 20수에서 30수 사이가 돼요. 자, 요 정도, 대략 요 정도의 원단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자, 얘도 만졌더니, 그랬더니 30수. 셔츠감보다는 조금은 두껍고, 그냥 청바지감보다는 얇은 원단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느꼈더니 됐어.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일단 두께감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께감을 봤더니 계절적으로 봤을 때 가을에 바지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원피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방스판 양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원단으로는 뭘 만들면 좋냐? 무조건 바지예요. 바지, 사방스판 바지를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와, 겁나 편해. 요 말이 절로 나와요. 자,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겨도 안 구겨져요. 응? 님빠, 안 구겨지면 뭐예요? 자, 말씀드렸죠. 면마, 모, 겨는 다 구겨져요. 천연섬유는 구겨지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 구겨지는 성질을 만회하기 위해서 합성섬유, 인조섬유를 섞어가지고 합성섬유로 면 50%, 폴리 50% 이렇게 섞어서도 만드는데 얘는 100% 폴리에다가 폴리우레탄이 섞여있는 원단이에요. 그렇다면은 구김이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구김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구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입고 막 그냥 대충 넣고 여행 같은 데 갈 때도 바지 하나 딱 누르고 쭉 놓으면은 쫙 언제 구겨졌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원단이에요. 반대로 만들 때는 또 어려워요. 단신. 왜 그러냐면 면마, 모, 겨는 다릴 때 스팀으로만 죽이면은 울어도 다 펴주고 다 없어져요. 그런데 다리미가 먹는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원단들 같은 경우는 다리미가 잘 안 먹어요. 다리미가 안 먹는 대신에 구김이 겁나 없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원단으로 이렇게 바지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지를 만드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바지가 진짜 앉았다 일어났다 뭘 해도 굉장히 편한 옷이 됐어요. 보통 댄스복을 하거나 춤추는 사람들도 이런 원단을 많이 하는데 편하게끔 입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원단을 꼭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셔츠형 자켓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이 원단으로 이렇게 셔츠형 자켓처럼 뭐 만들어 봤는데 너무 편하고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바지도 만들었더니 너무 편하고 구김도 안 가요. 짠 하고 펴져요. 여러분들 꼭 이 원단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원단을 구분할 때 자, 첫 번째 터치, 손으로 만져보면서 부드럽다. 얘는 약간 거칠한 감이 있네. 자, 촉각으로 먼저 어떤 원단을 만들면 좋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촉각으로 먼저 만져봤어요. 두 번째는 어떤 성분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보통 100, 요 원단은 100% 폴리에다가 폴리우레탄이 한 7% 정도가 섞여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 두께감을 봤더니 20세에서 30세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까? 사방스판이면 편안한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기려면 좀 타이트하게 몸에 맞는 바지 같은 경우가 앉았다 일어날 때도 편하기 때문에 바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셔츠라든지 상의,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볍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원단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바지, 자켓, 원피스. 여러분들도 원단을 딱 가지고 만져보시고 그 다음에 태워보시고 그 다음에 꾸겨보시고 나는 이 원단을 뭘 만들면 되겠지라고 저처럼 추측해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또 원단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단이 도움이 될지도 알려드리면서 이 원단으로 그런 바지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마 이상 사시는 분들에게
두마 사시고 바지 패턴 받아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도 이 원단으로 도대체 뭘 만들까로 좋은 원단 가지고 찾아올게요. 지금 원단도 세일하니까 바로 구매하시고 갔더니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원단이 지금 한 필 들어와 있는데 한 필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원단이 너무 좋아서 한 필도 금방 나갈 것 같으니까 바로 지금 영상 끝나자마자 가셔서 에고모드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